자, 먼저 완주를 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역시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조선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에 제주도 역시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지금 현장에 교육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교육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우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말씀 듣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7월에 저런 행보를 보인 데 이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는 제가 오늘 전라북도 완주로 한번 가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완주를 찾았습니다. 완주에 자리한 한 딸기 농장을 찾았어요.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국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간이 또 길게 해주시면 또 고맙고요. 8개월보다 더 늘리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법을 잘 지키고 충분히 하게 되면 승격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완주군 화이팅!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어제 완주를 찾았습니다. 딸기 농장을 찾았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쎄요, 우리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최근 행보, 딸기 농장을 찾았다. 글쎄요, 총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던데 박 최고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계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갈 수 있는 현장이야 굉장히 많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 7월이나 10월 이전에 갔던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지방에 많이 가는 일정을 잡지는 않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출입국 사무소 관련해서 뭐 정책을 점검하러 간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만 그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7월부터 뭔가 전남에 가거나 또는 제주에 가거나 뭐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격려하러 가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일종의 이제 보수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 좀 홀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현장에 가서 직접 뭔가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따라붙는 이 상황 역시 일반적인 장관들의 그 현장 행보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점에서 결국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이미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한 발 한 발을 다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일정은 절대 갑자기 잡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도 분명히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런 일정을 하나 기획하는 데에도 많은 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만큼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에 딸기 농장이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한 장관이 어제 찾은 딸기 농장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자리한 딸기 농장이었다. 글쎄요,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현장에 나갈 때는 환영을 받지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제기한 당사자가 없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저렇게 본회의장뿐만이 아니라 법사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 장관이 저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현장 방문에서 좀 덜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우회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좀 비판한 것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현장에서는 제 얘기를 끊지 않고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한 장관의 쭉 최근 행보, 어제 딸기 농장까지 이어지는 행보를 보면서 무슨 평가를 주고 싶으신지요? 준비된 일정하에서는 아마 환영받는 분위기 일색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국회에서 보이는 다소 오만해 보이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런 분들 아직 못 뺀 거죠. 예. 뭐 이후에 정치를 하시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든 아니면 공직자로 계속 계시든 간에 한 가지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어떤 열성적인 지지자 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국무에 관련돼서 비판하고 야유하고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예. 한동훈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서 워낙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수사 쪽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서 한동훈 장관이 그것만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렇지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 이외에도 그런 이제 외국인 이제 뭐 비자라든지 뭐 그냥 국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할하고 이 부분 다 관장해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행보 자체가 오히려 정치 행보처럼 느껴질 만큼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업무이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한 장관의 뭐 이런 행보를 두고 여전히 여야 간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장관이 왜 거창 구치소가 개청을 했습니다. 오픈을 한 것이죠. 그곳에도 찾은 바가 있는데 뭐 분위기가 좀 대단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소원이래요. 팬이래요. 1호 팬이래요. 장관님 화이팅! 화이팅! 저는 화이팅 안 하셨어요. 거창 화이팅! 자, 한 장관의 저러한 모습.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귀하의 지역구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기는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33.5.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59.5.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 26%포인트 높게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온 것이죠. 어떻습니까? 김종혁 위원장님, 좀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신뢰를 하려면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게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협회에서 ARS 조사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에서 10% 이하의 응답률이 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발표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아마 ARS 조사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그 응답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대개 이제 ARS 조사를 하면 2, 3% 정도 되거든요. 100명을 전화하려면 두세 명 정도 했다는 건데 예, 예.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뚜렷하게 ARS 조사를 했을 때하고 전화 응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하고 예. 경향성으로 특정한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 지지도 자체를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일단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각 지역에 갔을 때마다 쏟아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열광적인 지지는 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는 예. 그냥 무슨 뭐 강성 지지자들 개딸처럼 그런 분들이 거기 뭐 쫓아가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게 과연 일반 민심을 그 지지 그 표현하는 것일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귀하 지역구에 출마한다면이라는 귀하 말처럼 지역구.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얘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역구에는 누가 있는데 저 사람 예. 우리 지역구에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질문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답변한다 과학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론조사 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어준 씨는 이제 교통방송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곳에서는 내려왔고 지금은 이제 오전에 유튜브를 하고 저렇게 회사를 설립했어요. 주식회사 여론조사 꽃 대표 김어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어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두고 약간의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